안녕하세요. 곰쟁이 TV 곰쟁이입니다. 배낭을 메고 나오고 뭐 바로 백패킹 가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출근 중입니다. 오늘도 오전 업무를 보고 퇴근반 가려고 나왔고요. 오늘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님, 아웃도어 회사답게 대표 그리고 이사인 저 둘 다 오늘 퇴근반 가려고 나왔고요. 오늘 가는 곳은 제주입니다. 제주를 퇴근박으로 갈 거고요. 갔다가 또 내일 아침에 오전 비행기를 타고 넘어와서 출근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반차, 내일 오전 반차를 써서 퇴출박, 퇴근 출근박을 제주로 갈 겁니다. 제주로 가는데 내륙에서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이나 제주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비용이 거의 비슷해요. 평일 오후 비행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행기가 제주 비행기가 왕복 3만원? 3만 5천원대에 지금 예매를 다 했고, 가서 렌트카를 1박 2일로 빌려도 렌트카도 뭐 3만원이 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빌려갖고 두 사람이서 교통비가 왕복 1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기름값 따지고 뭐 따지고 내륙에서 이동하는 비용 하면 사실 제주를 가나 내륙에서 이동하나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주로 갈 거고요. 제주에서도 안 가본 곳 휴양림으로 갈 건데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뭐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아름답게 숲이 꾸며져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곳에 가서 짧은 캠핑, 백패킹이지만 퇴근 막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회사 출근을 할 거고요. 회사 출근해서 오전 업무를 좀 수행을 하고 이따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제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출근할게요. 제주에 공항에 내려가지고 렌트카 빌리고 그리고 마트 장도 보고 해서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상 찍기 전에 잠깐 좀 둘러봤는데 여기 되게 정말 잘 해놨네요. 근데 뭐랄까 그렇게 처음에 그냥 예상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넓은 줄 알았는데 엄청 넓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야영 사이트는 각각의 데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크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들이 조경이 다 되어 있고 이 숲속 안에 각각의 데크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모든 데크가 다 이렇게 산책로가 모든 길이 이렇게 다 데크로드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크로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야영 데크는 이렇게 꽤 많은 데크가 있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데크가 운영 중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데크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쪽에도 사이트가 있고 이쪽에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 따라서 그냥 쭉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 와서 그런가 다소 좀 헷갈립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잘안 보이고 그냥 가로질러 가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요. 자, 길 따라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되게 이국적이네요. 굉장히 이국적입니다. 근데 좀 불편한 건 있을 것 같아요. 이 데크가 모든 사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야간 시간대에 이제 걸어 다니거나 하면 이 발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오늘 제 사이트인 7-2번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미리 짐을 갖다 놓으셨네요. 대표님은 저기 멀리 9번 데크를 이용을 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나무 데크 형태로 되어 있어서 혹시 오신다면 데크팩 꼭 준비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 질 것 같으니까 얼른 사이트 구축부터 할게요. 사이트 구축 다 했습니다. 오늘 저는 레디언스 4P 샘플로 만들어둔 텐트 가지고 나왔고요. 대표님은 저 멀리 마시모 풀플라이 베스티벌이랑 가지고 나오셔서 사이트 구축 다 하신 것 같아요. 제 사이트 안에 들어가 보면 오늘 쉘터 모드로 왔거든요.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한쪽에다가 지금 로우코트, 얇은 침대 로우코트, 그리고 매트, 침낭 설치해놓고 이쪽에는 테이블하고 의자, 여기서 이제 대표님 의자 앞에다 놓고 공간 굉장히 넓죠? 널찍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붉은오름 자윤이형님은 이 조경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조경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쭉쭉 뻗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진짜 뭐 시설 잘 되어 있는 숲속에 들어와서 야영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벌써 해가 졌네요. 얼른 대표님 모시고 저녁 식사 해야겠습니다.
여기 뭐 저희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팀들도 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문을 살짝 열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조명이 켜져 있어서 그런가 나름 되게 또 운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저녁 먹으려고 테이블 세팅 다 했습니다. 준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거냐면 보이십니까? 제주 흑돼지 목살 사왔고 요거 먹고 또 모자르면 치맛살 갈비살 소갈비살 요것도 사왔어요. 그래서 고기 구워가지고 먹으면 딱 될 것 같습니다. 해지고 제주까지 왔으니 또 흑돼지 한번 먹어줘야죠. 대표님 오시면 고기 구워가지고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그렇게 향이 안 났는데 와 오디야 제주도는 육향이 그러니까 육향이 장난 아닌데 이거 그렇지 많이 나 이거 목살 스테이크를 그러면서 그래 아 비행기 타기 너무 힘들어 아 입맛은 좀 맛있네. 저 배경이 좋아. 응. 너무 크다. 입밥 나가지고 아파. 갈비살 이거 맛있네. 생각보다 이게 많이 넣어야 돼. 간짜요? 간이 아닌데, 이거. 점심은 서울에서 먹었는데 저녁은 제주. 아 점심 김밥 먹었지? 사무실에서 김밥 먹고 지금 제주에 와가지고 햄버거 먹었잖아. 햄버거도 먹었냐? 불들을. 내일에 저거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건가? 그런가 봐. 준비해온 저녁 다 챙겨 먹고 대표님 이제 본인들 들어가시고 저도 혼자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되게 제주 왔는데 그런 거 있죠. 뭔가 제주 온 게 아니라 어디 동네 뒷산 온 느낌? 근데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주를 이렇게 많은 비용,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가볍게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이 제주 한번 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걸 정말 가볍게 해내는 것들이 참 뿌듯하고 재미있고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처음 온 장소 또 이렇게 알아가고 하는 것들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되게 좋으셨나봐요. 제주도 자주 와야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제주는 진짜 종종 이렇게 뭐 오후 반차 써고 쓰고 다음 날 오전 반차 이렇게 써가지고 출근 퇴근 출근 박 이렇게 아마 자주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 한잔 끓이고 있는데 차 한잔 좀 마시고 좀 혼자 시간 보내다가 자야겠습니다. 참 이 텐트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얇은 천이잖아요. 이 얇은 천, 이 얇은 천에 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 한잔 끓인다고 화기 켜놓고 있으면 훈훈해지는 게 참 이래서 진짜 일상이 소중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거에 굉장히 감사하게 되면서 일상이 얼마나 진짜 소중해지는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이제 자려고요. 시간이 11시가 다 됐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철수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여기에 또 밝은 아침 이 숲속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만 자겠습니다. 아침에 뵐게요. 일어났습니다. 이 동네 까마귀가 정말 많네요. 까마귀 알림을 들으면서 일어났어요.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예보에 오전에 비 소식이 있는 걸 봤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오니까 이 숲속이 조금 더 운치가 약간 있는 듯. 그리고 아직 봄트기 전이라서 딱 녀석들. 저희는 여기서 조금 있다가 차 한잔 마시고 그러고 철수를 할 거예요. 철수하기 전에 이 숲을 조금 돌아봐야겠습니다. 비가 제법 와가지고 부랴부랴 철수하고 차로 왔습니다. 장비 정리 다 했고요. 여기 붉은 노름 자연 유형님, 여기 한 번쯤 제주 와서 캠핑 백패킹 한다면 와볼 만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로 가서 출근해야 됩니다.
제주도 퇴근박 그리고 출근박 와가지고 그냥 짧게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맛있는 음식 하고 잠깐 야영하러 왔다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왔다 가기 참 좋았던 그런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특별히 비가 갑자기 또 와가지고 아침 모습 여긴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짤막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